자, 그럼 이제 파일을 전송할 건데, 파일을 전송할 때 이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조금만 자세하게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제가 지금 실행시킨 프로그램은 피들러라는 프로그램이고요. 웹브라우저가 만들어내는 그 서버 쪽에 요청하는 메시지를 좀 로우 레벨로 보기 위해서 제가 이 피들러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거고요. 여러분들은 뭐 요거를 구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시고요.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브라우저에 이미 이 네트워크 모니터링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. 피들러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저랑 똑같이 따라해보셔도 되고요. 그냥 제가 하는 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여기서 제가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쪽에 리스트가 추가가 될 건데 그것이 제가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, 즉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서 통신하는 내용이 이곳에 기록이 될 겁니다. 이 피들러라는 프로그램이 중간에서 그것을 감청하는 거예요. 자, 업로드 버튼을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.php라는 파일이 그 업로드된 데이터를 받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자, 그럼 피들러를 제가 키워볼게요. 자, 여기서 위쪽에서 로우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웹브라우저가 만들어낸 그 HTTP request, 즉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 규격을 준수하는 이 HTTP request 문서라고 해야 되나요? 예, 그 데이터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. 브라우저는 이렇게 생긴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. 서버는 요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거기에 적혀있는 걸 분석한 다음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. 자, 그럼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, 자, 우선 우리가 지금 전송한 데이터 형식은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포스트라고 나타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우리가 인코딩을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했잖아요. 우리가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인코딩을 하게 되면 이 서버 쪽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될 때, 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 타입이라고 하는 이 속성의 값이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. 그럼 서버는 저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는 것을 보고 그거에 맞게 요 HTTP 리퀘스트 데이터를 해석해서 어떠한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멀티파트 폼 데이터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 디스포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생기고요. 폼 데이터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름, 우리가 아까 선택했던 맥스 언더바 파일 사이즈라는 거죠. 그 값이 현재 1, 10, 100, 1000 1000으로 전달됐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이 보이는 거죠. 이게 1000인 이유는 제가 내용을 1000으로 수정했기 때문입니다. 예, 별로 여러분들이 그냥 예제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 값은 예제에 적혀있는 그 값이에요. 헷갈리지 마세요. 뭔가 바뀐 게 아닙니다. 제가 바꾼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컨텐츠 디스포션의 폼 데이터로 이번에는 유저 파일, 즉 우리가 선택한 이 파일의 폼 내 그 파일 필드의 네임 값이 유저 파일이었죠.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의 이름이 파일 네임이라는 속성의 값으로 94.png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. 그럼 서버가 그 파일의 내용을 받으면 그 파일의 원래 이름이 94.png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뭐 이 파일에 대한 실제 내용이 요 밑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. 요거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. 왜냐면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그 파일의 내용이 이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글씨가 깨지는 걸로 보이지만 이 컴퓨터는 요것을 받아서 해석한 다음에 적절하게 그것을 이 파일로 이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죠.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파일의 내용이 기록돼서 HTTP 포맷에 따라서 HTTP request HTTP 응답의 포맷 또는 형식
에 따라서 이렇게 HTTP 응답, 죄송합니다. 요청이죠. 자, HTTP 요청 메시지를 작성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면 서버 역시도 HTTP 리퀘스트 포맷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요청 문서를 요청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그것을 처리해서 PHP 애플리케이션이 처리한 다음에 그것을 아파치로 보내주면 아파치가 그것을 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, 웹브라우저로 전송을 해주는데 그 전송해주는 실제 내용은 바로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. 자, 밑에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우선 200과 OK가 뜨는 것은 예, 성공적으로 잘 처리했다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컨텐츠 타입이 텍스트 HTML이라는 것은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데이터가 HTML 문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. 그럼 브라우저는 저것을 본 다음에 HTML 문서로 서버 쪽에서 전송된 서버가 응답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. 자, 그 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은 자, 여기 있는 요 밑에 나오는 여기 이렇게 한 줄을 띄우고 요만큼 공백이 있죠. 그 다음에 그 한 줄 띄운 다음에 요렇게 실질적인 HTML 내용이 요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. 그럼 브라우저는 요 위에 있는 요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이 밑에 있는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이 밑에 있는 데이터는 HTML 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HTML의 문법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해서 이 브라우저의 화면에 표시해 주게 되는 겁니다.